다 같이 조금 긴장한 상태예요. 왜냐면 첫 배우분이셔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저 차리고 지금 달달달 달리고 무슨 선물? 아 별거 아이고 별거 아니고 아 죄송한데 청심만 드릴까요? 너무 떠신다. 제 캐릭터 저 자꾸 제로 넘어지는 마주치세요 마주치세요. 근데 난 솔직히 좀 서운해. 나를 좀 더 봐줬으면 좋겠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쪽 영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금쪽이 여러분들의 짱구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술을 계속 매 회차 퍼먹으면서 진행하다가는 프로그램이 뭐 PPL이고 자시고 저희랑 함께하려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술을 좀 안 마시고 저 뭐야 어휴 못 따라섰어. 야! 요번 회차에는 조금 아 근데 지금 저희가 좀 늦어가지고 저희가 좀 빨리 좀 준비를 해볼게요. 죄송해요 지금. 자 일단 계란말이.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타이머 큰일 났다 이거. 아 계란 껍질 들어왔어. 자 오늘은 저희 처음으로 처음으로 액터 첫 배우님이 나오거든요. 아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냥. 또 언제 또 세월아 내오라. 맞다 수박 주스로 만들고 수박을 또 좋아하시는데. 아, 자 계란말이가 되고 있죠. 아 이 콘대 안 꼽았어. 그럼 또 가르세요! 나 너 멈추란 적 없어요! 고장? 아! 어어? 어, 어. 잠시만요. 와 역대급이다 지금 역대급 난장판. 이 정도는 그을린 정도 아닌가? 아니 왜 찍어요? 아니 찍지 마세요. 아우 나 진짜 너무 당황스럽네. 그럼 우리 수박 그냥 빨리 먹기 챌린지 하는 거 어때요? 둘이서 수박을 먹는 걸로 할까요? 아 거짓말. 아 거짓말. 아 누가? 아 거짓말. 이러지 마. 언니 미안해요. 근데 못 열어주겠는데. 전화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세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5, 4, 3, 2, 1. 이렇게요. 어디 사는 누구가 그렇게 대답하기 힘든 말이었나? 네, 잠시만요. 떨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누구? 김현기입니다. 누구요? 김현기요. Perfume. Let's go. 안녕하세요. 들었어요. 뭐 화장실이 필요하시거나 뭐 손 닦기 발 닦기가 필요하시거나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네, 앉으세요. 네, 완전 화려하다 그죠? 책상.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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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수박 씨. 어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Perfume Miss Kim Perfume 씨 여기 네. 들어오셨습니다. 모든 박수 환영의 박수와 축하와 환대와 모든 것. 네. 저희가 지금 조금 다 같이 조금 긴장한 상태예요. 왜냐면 첫 배우분이셔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첫 번째 배우분이세요. 네. 지금 약간 떨려가지고. 동공이 지금 약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신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같이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있는. 지금 달달달 떨리고 있어. 아 맞아 근데 저 선물 있는데. 무슨 선물이? 아 이거 당황해서 아까 앞에서 못 들었어. 무슨 선물? 아 별거 아이고 별거 아니고. 아 죄송한데 청심만 드릴까요? 너무 떠신다. 단독 예능 처음이죠? 처음이에요. 아무것도 없더라고. 뒤져봐도 나오는 게 없어. 이게 뭐예요? 그 약간 술도 함께 하는 네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컵을 어머! 이렇게 뒤지다가 너무 필요했는데 어마어마어마어마 어울리시는 게 있어서 완전 나야! 나 유소스텔 풀장 갔을 때 나 이거 오늘 왔잖아요. 어 고마워요. 아유, 잠깐만 나 이거 세레머니를 해드려야 되잖아. 아이고. 아 세레머니를 저희가 아이고 세레머니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마셔드려야지 아. 좀 또. 어 어떡해. 어 왠지 뭔가 다른 소리도 다른 것 같아. 짠. 제가 지금 약간 현실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뭐가요? 약간 꿈 같아요. 꿈 같아요? 나도. 내가 왜 꿈 같냐면 뭔거 아세요? 이게 뭐냐면요.
그 때는 바야흐로 여왕의 교실로 한창 우리 펄퓸 씨가 떨치고 계실 때 그때 제가 양마의 계정을 파게 됩니다. 그래서 스멜2001님께 마지막 카드 너무 잘 봤어요. 여왕의 교실 제방 얼마나 많이 본지 몰라요. 언니 짱! 앞으로도 연기 열심히 쥐가 뭔데. 쥐가 뭔데. 향기 언니 완전 짱짱! 저도 답글 안 바라고 진짜 순수하게 언니 응원할게. 완전 답글 바라는 거. 이거는 초등학생의 반어법이죠? 답글을 바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폭주를 했던 제 초등학생 시절을 심지어 보셨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보게 되셨는지. 제 팬분들이 킵초된 그거를 들으셨는데 아! 제가 그거를 봤어요. 오. 그걸 보고 와우! 아! 그냥 편하게 내 집 네. 왔다 생각하고 수박 네. 수박 더 먹을까요? 요즘 뭐예요? 요즘에 지금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역할이에요? 제목 그대로 조선시대 정신과에 대해 얘기를 다루고 있어서. 네. 남편 잡아먹은 여자래. 과부가 어딜 휘젓고 다녀. 어서 죽어 열려나 될 것이지. 극중에서 과부라고 들었어요. 과부. 네. 근데 어메이징. 왜냐면 00년생이잖아요. 과부는 커녕 남편이 있어 본 적도 없는 아, 사람이 그렇죠. 과부 연기를 하려니까 좀 뭔가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심정으로 임하고 있나요? 저는 사실 대본 봤을 때 대본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거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보통 작품을 고르는 기준이 대본이나 시나리오를 보고 무조건?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시나리오가 주는 의미가 좋다거나 아니면은 그 시나리오에서 나오는 제 캐릭터. 저 자꾸 쟤랑 눈 마주치는 마주치세요! 마주치세요! 똑바로 쳐다보세요! 근데 난 솔직히 좀 서운데 나를 좀 더 봐줬으면 좋겠어. 나를. 아, 맞아요. 나를 봐줬으면 좋겠어. 근데 왜 여기 보는 거예요? 나 눈을 못 마주치겠어요. 왜 이러고 얘기하다가 계속. 제가 듣기로는 듣자 하니까 네. 촬영장 안에 대본이나 핸드폰 아예 안 들고 간다고. 그냥 핸드폰 자체를 거의 잘 안 봐요. 진짜?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보는 게 작품 할 때 영화 보고 그냥 영상 보고 이런 거지 연락 수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오 진짜 신기하다. 보통은 반대잖아요. 연락용으로 핸드폰을 하고 뭐 다른 컨텐츠 같은 거나 뭐 그렇죠. TV나 맥북, 태블릿 이런 걸로 본다던가 그렇죠. 근데 반대네요? 네. 뭐 영상 매체를 보는 네, 용이죠. 네. 저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인물 연기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저도 감정이입을 진하게 하고 싶은데 혹시 감정이입에 꿀팁이 있을지. 감정이입에 꿀팁? 네. 꿀팁이 하나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눈물이 나야 된다 네. 그러면은 호흡을 먼저 좀 하면은 그 이 감정이 올라오는 속도가 좀 빨라져요. 어떤 그러니까 식으로?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감정이 올라오는 속도가 좀 빨라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저랑 헤어지는 거예요, 지금. 헤어졌어요? 아, 헤어지기 직전이에요. 직전이에요? 바람 폈어요, 당신이. 제가요? 왜 그랬어요? 아, 하는 거예요? 아, 잠시만요. 아, 이게 둘 다 필요해, 준비가. 아 이제 제대로 할게요. 죄송해요. 아니 봐봐 어디서 아 죄송해요. 이제 제대로 할게요. 지금 뭐해? 앉아. 어제 누구랑 있었어? 그냥 집에 있었는데. 우리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오늘 우리 만난 지 500일 된 날이야. 아... 미쳐가지고! 500일도 모르고 딴 년이랑 수박 먹고 나란히 그래 뭐 무슨 거짓말을 하겠니. 일단 앉아.
작품을 들어갈 때마다 그 페르소나들을 달리 생성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몰입을 하게 되는 거. 네. 몰입도가 정말 중요한 만큼 그거를 빠져나오는 연습이나 과정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약간 평소에 그걸 관리하세요? 깊이 빠지는 정도도 사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계속해서 잔잔하게 남는 게 있어요. 아, 맞아. 근데 그 잔잔하게 남는 게 기분으로 남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내 친구를 바라보는 것처럼 네. 남거든요. 그 인물이 오. 내가 아니라 어딘가에 존재하는 내 친구를 바라보는 것처럼. 작품이 끝날 때쯤에요? 아니면 중간에? 끝나고 나서 이제 제 삶으로 돌아오려고 돌아왔을 노력을 때. 할 때. 네,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거기서 깨닫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응원을 하게 되면서 그 인물에 대해 응원을 하게 되면서 깨닫는 것들? 아니, 나는 어릴 때부터 작품을 하고 연애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한테 네.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어떤 거요? 탈피가 항상 숙제잖아요. 맞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맞아요. 뭐 향팀이랑 저랑 분야는 다르지만서도 네.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해야 네. 그 다음 것에서 새로운 성취가 있고 새로운 발전이 있을 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이게 진짜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았던 게 네. 아예부터 해온 것도 있지만 워낙 이미지 자체도 동글동글하고 맞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되게 스트레스를 한때 많이 받았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아역이라는 걸 부정하면 그건 그냥 제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의 저도 없는 거. 그러니까 내가 쌓아왔던 부분은 인정을 하고 오.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그 정도를 찾아가면서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모습을 발견해내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 조금씩 성인으로 넘어가는 작품을 하고 있어서 네. 그냥 즐기고 있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어린 나이의 연예인들이나 아티스트들이나 배우분들이 본인의 경력과 그간에 쌓았던 커리어들을 잊고 실의에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린 나이.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예를 들어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지 탈피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고. 근데 저도 뭐 바로 이렇게 건강한 생각을 하려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네. 엄청 되게 고민하고 네. 많이 힘들어하고 에너지도 많이 없고 그랬었어요. 그쵸. 네, 근데 그 에너지가 결국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무 소용이 없어. 네, 그냥 나만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본인의 경험을 빗대어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사실 제가 이 질문에는 항상 그냥 떠오르는 게 네. 내가 힘들 때 나한테 조금 더 친절할 수 있기를.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눈을 감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한테 조금 더 친절할 수 있기를. 오늘 되게 금쪽 상담소네요. 그러니까요. 역대급 이게... 금쪽. 그런 의미에서 우리 8월 1일에 나오는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 오늘 소감이 좀 어떠세요? 오늘 뭐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사실 좀 같아요. 기억이 안 나기는 해요. 네, 원래 그러신가요? 네, 원래 좀 아, 아니, 다른 분들도 기억이 안 났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알코올에 의존해서 아예 기억이 없어진 거고 아. 여기는 조금 너무 많은 정보들을 담아가지고 좀 약간 어떤 게 메인 토픽인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오늘 너무 유용한 것들 많았으니까 치유 바이브. 다행입니다. 그리고 정말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서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 다른 사람들이랑 눈 알을 바꿀 수 있다면 가장 바꾸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눈이 정말 반짝반짝반짝 초롱초롱초롱 빛나. 뭘 이렇게까지. 제가 더 감사해요. 사실은 제가 기력이 좀 빨리 쇠하는 편이어가지고 사람 앞에 오래 못 두는 편이에요. 지금 나가주셔야 돼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어머, 아가씨, 조심히 가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네. 나가셔야 끝나요, 나가셔야. 네. 당겼다가 밀어요. 야. 안녕. 안녕하세요. Perfume Girl. 요정이에요.